안녕하세요, 푸른입니다. 푸른의 울스파 리플레이. 이번 시간은 싸각과 싸웁니다. 리플레이 제 영상을 좀 보게 되실 텐데, 이번 영상의 주안점은요, 울콤 지르는 거를 가장 높은 확률로 맞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싸가십니다. 싸가타고 사실 장풍 싸움은 그게 썩 밀리진 않는데, 제가 이번에는 좀 근접으로 해보려고 막 발악을 하다가 초반에 맞는 장면이 나오고 있네요. 사실 점프 강발은 그렇게 썩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저게 히트하면 좋은데요, 히트하기 전에 사실 저기 사가트가 타이거 어퍼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네, 지금 당공각 심리전 한번 들어갔죠. 저거 황룡권은 일부러 한 템포 쉬었다가 갔어요. 저렇게 황룡권은요, 그러면은 잡기스를 내가 맞거든요. 일단 구속에는 가둬놨는데 다시 한번 빠져나오는 사가트. 자, 점프 약발을 썼는데 저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잡았습니다. 대시 두분나갔죠. 사실 여기서 울콤 이제 주입을 넣었어야 되는데 잘못 넣었고요. 역가드로 점프해온 사가트, 호랭이 어퍼 EX 세이빙 와로스 콤보로 KO 먼저 됩니다. 울콤은 언제 나오냐? 2라운드에 나올 거예요. 자, 2라운드 일단 게이지 있습니다. 게이지 두개 있으니까 제가 할수 있는 건 EX 아도권, EX 단공각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예, 아까 점프 강발 안 좋은 게 이런 거예요. 지금은 같이 맞아서 그나마 다행인데, 원래면 같이 맞는 것보다는 제가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장풍 싸움 안 하고 저도 지금 근접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어요. 자, 장풍 사용법은 저렇게 쓰면 좋습니다. 일어나려는 상대한테 약간 깔아두면은 일어나다가 가드가 되거나 하는데, 아니면 저렇게 맞기도 하고요. 자, 울콤을 맞출, 높은 확률을 맞출 방법 이거냐? 이건 아니에요. 조금 이따 나와요. 원래라면 여기서 한번 낚아버렸으나 낚이진 않았고 상황이 안 만들어져서. 자, 됐습니다. 여기서요, 이게 지금 사가트가 왜 저걸 썼냐면요, 아마 저거 잠깐 신경을 놓친 모양인데, 저 상황에서 장풍을 쓰게 되면은 일어났을 때 제가 가다가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깔아놓은 건데, 저 분명히 저기서 울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못했죠. 일반적으로 단하고 싸울 상황이 많지 않으니까 저기에 대한 대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네, 계속해서 장풍이 쳐맞고, 네, 니는 깊숙하게 가드되면 그냥 확률권 올려주세요. 자, 점프 강발 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나오죠. 황룡권 쓰겠다 이거는. 아니네, 백대시네. 황룡권 한번 쓸텐데. 아니군요, 잡기를 쓰군요. 컷? EX 단공으로 좁히나? 아니네. 잡아주고, 사실 여기서 주입 한번 쓸 수도 있긴 한데. 자, 이번에는 먼 거리에서 깔아놨는데요, 먼 거리에서 깔아놔도 좋지 않습니다. 단과 싸울 때는 장풍 깔아두지 마시고, 울컴 차있을 때. 그리고 단을 쓰게 되신다면은 상대방이 장풍 깔아놓는 거 보고 울컴 쓰셔도 무방합니다. 대충 저 정도 거리라면 사이즈가 나와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주물의 권위를 안정적으로 맞출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은, 예,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이었습니다.